띵동 띵동. 안녕하세요. 배꼽 빌라 초 섹시가이 장안동의 멋쟁이 유룡이라고 합니다. 정확히 일주일 전이죠. 일주일 전에 와이프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. 안녕하세요. 유룡 와이프 이소리 엄마 신혜수입니다.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은 마음씨가 참 착하고 마량 있고 배려심 있고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. 댓글을 상당히 좀 좋게 써주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와이프가 그 댓글들을 보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. 후속에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오빠 나 이쁘대 그런 또 착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든 게 저걸 한번 골탕을 한번 먹여야겠다.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얼굴을 까니까 광고주들이 연락이 너무 많이 왔다. 그래서 짬뽕집에서 여보가 좀 맛있게 먹어달라고 광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뻥을 치고 제가 와이프 짬뽕에다가 캡사이신을 넣을 생각입니다. 이 유튜브의 생태계에 들어온 이상 한번 당해봐야 되지 않겠어요? 누구나 당한다는 그 초심자 레벨 캡사이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거쳐가죠? 유튜버들이라면 그 캡사이신을 와이프에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너무 진하게는 못 먹이겠고 왜냐면은 이 광고라고 속였기 때문에 계속 매워지게 제가 적당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적당히 해봤자 듬뿍 넣을 겁니다. 그냥 집 앞에 있는 짬뽕집에서 포장을 해왔습니다. 또 그거 제일 잘하거든요. 몰래 넣는 거. 몰래 여기 사라락 사라락 캡사이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 유튜버의 생태계는 매콤해 아주. 멋쟁이 왔다. 아 편하네. 확실히 얼굴 까니까 이제 그냥 들이밀어도 되잖아. 여보. 와 난 이거 여보의 그 효과가 참 대단한 것 같아. 광고가 들어왔어요. 부담스러워. 알겠어 알겠어. 광고가 들어왔어. 짬뽕을 맛있게 먹어달래요. 오늘 짬뽕 그 사장님들께서 왜요? 아니 여보 얼굴을 까니까 너가 맛있게 먹어달래. 알겠지? 그럼 왜 화장을 하고 있어 여보? 나 오늘 약속 있었어. 아 근데 부담스럽거든. 여보 집에 맥주 없지? 맥주 좀 사. 내가 여기 카메라하고 짬뽕을 좀 세팅 좀 할게. 아이 시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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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사와. 내가 진짜 세팅 다 해놓을게. 카메라하고 이렇게. 알겠어. 카드 내 거 가져갈래? 당연히 어떡하지. 정신 나가서 그러라고 했는데. 저런 도둑녀. 갔다. 내 집에 세팅해놓을게. 짠. 와이프가 술을 사러 갔습니다. 그리고 제 왼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?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이 빨간색 캡사이신도 있지만 색깔이 달라지면 또 눈치를 채니까 와이프가. 그래서 흰색을 제가 투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내가 먹을까? 이게 와이프가 먹을까? 와이프가 먹을 거에 캡사이신을 뿌려봐요. 더 들어가. 아 이건 안 돼. 이렇게 하지만 들어가겠구나. 오. 더. 오. 몰라. 이 정도 되겠지. 제가 먹어봤는데 조금만 넣어도 진짜 맵습니다. 아니다. 좀만 더. 에이 몰라. 그냥 몰라 몰라. 죽는 거 아니야? 잠시만 이거. 맛있게 먹어줘라. 자 여러분들 이제 맛있게 한번 섞어볼까요?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. 여보 사요나라. 이제 제가 맞지? 이제 제가 와이프 오기 전에 빨리 여기 세팅을 해놓을게요. 이쁘게 좀만 기다려주세요. 자 여러분들 이게 캡사이신. 이건 그냥 평범한 짬뽕. 맛을 한번 볼까? 이거 볼까?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먹으면 돼. 어차피 광고라고 해도 요즘은 편하게 먹는 그런 게 대세니까. 아시겠죠? 조용히 좀 해줘. 이 소리 깨우면 재울 수 있어요? 아니 우리 짬뽕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네 짬뽕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맥주를 맛있게 먹어. 맥주를 우선 맛있게 입가심하고 시원하게 먹겠다. 이런 뜻을, 그런 뜻을 몰라 여보는? 몰라. 너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? 먹자 이제. 오빠 근데 흰티 입고 먹을 거야? 어허 빨리는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하는데.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요. 짜증나게 그거 딱 올게요. 맛있겠다.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그 사장님 말했어. 맛없으면 맛없다 얘기해라. 근데 이거 남기면 안 되잖아. 그치 그래도 주신 건데. 나 다 못 먹는데. 그래? 남으면 나 줘. 내가 먹을게. 알았다.
먹어봐. 우선. 좀 매운 짬뽕이라다가? 그래? 맛있는데? 어, 그래? 안 매워 나는? 응, 맛있어. 오빠 흰티 입고 먹을 거야?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요. 먹자. 당신 좀 천재인가? 어? 기본적으로 좀 맵네. 그래? 모르겠는데? 내가 매운 거 잘 먹어서 그런가? 아, 너 매운 거 잘 먹지. 오빠 짬뽕 광고인데 맥주 먹으면 안 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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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짬뽕 안 먹고 단무지랑 맥주만 먹어요. 짬뽕 먹으라고. 아, 나. 많이 먹어. 네. 아, 맵상하네. 맵지, 너도. 안 참아도 돼. 매우 맵다 그래. 아니, 맵긴 매운데 맛있다. 아, 맛있네. 아, 어, 잠시만. 너 거 괜찮아? 응, 내 거 먹어볼래? 줘봐. 어, 뭐지? 빨리 복스럽게 먹어. 어. 잘 먹잖아, 원래. 여기서 광고가 또 들어오겠어? 들어오지, 양반. 뭐. 맛있게 먹질 못하니? 밥 말아 먹을까? 어. 복스럽게 국물도 이렇게 먹어봐. 완전 찐단디네. 짬뽕 국물이지. 봐봐 나처럼. 이 맛이야. 아, 진짜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아, 싫어. 아, 어씨, 이거 먹어. 아. 염소야, 왜 휴지를 먹어? 여기 있다, 내가 캡사이신 넣었는데. 무슨 캡사이신? 어, 캡사이신 넣었어. 아, 캡사이신 넣었어. 아, 나 몸무게 되게. 아. 그거 내가 바꿨어. 어? 내 거 바꿨다고. 여기 있잖아 이제. 뭐라고? 이 소리야? 말을 왜 이렇게 못해? 여기다 캡사이신 넣어. 그러니까 왜? 그거를 여기로 줬어. 내가 어떻게 알았는데? 셰프셰비가 알려줬어. 그거. 그건 내 맘이야. 아 몰라. 셰프셰비가 알려줬어. 셰프셰비 누구지? 영등포 셰프셰비. 무슨지? 너 말 그래서 그럼 아까 얘기한 걸 오늘 하게? 오늘 그냥 해버려야지. 어떻게 하게 그러면? 뭐 광고가 들어왔다. 응. 그래서 짬뽕을 좀 맛있게 먹어달라는 거 있잖아. 응. 그거 넣을라. 신났네. 아 얼른 조심해. 오케이 오케이. 응. 간다. 들어가. 병신 같은 새끼. 고양이한테 넌 지금 생선을 맡겼다 이 기계 같은 놈아. 알고 있었던 거야? 뭔데? 친애하는 김승진 씨께서 전화를 주셨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혜수야. 어. 아, 내가 간만에 좀 쎄쎄비 짓을 한번 할까 하는데. 뭔데요? 용이가 오늘 집에 가서 너한테 짬뽕을 좀 하나 먹자고 할 거야. 어. 근데 너의 그릇에 장난질을 한대. 뭐 캡사이신도 넣고 막 개 짓거리를 또 한대. 내 거에 넣는다고? 어. 너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용이랑 그릇을 무조건 바꿔야 돼. 근데 왜 내 거에 넣는 건데? 그냥 니를 먹이려고 하는 거지. 도라이네. 어, 침대에서 매운맛을 못 보여주니까. 아, 그치. 음식으로 매운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거야. 본 적이 없지, 본 적이. 그렇지. 없지.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돼. 그게 포인트야. 원래 바꿔 되는 게 그렇지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다 네 편이야. 김승진 말해준 거야? 응. 김승진 개새끼. 아주 착해요. 영등포 셉셰비. 아, 다녀왔어. 아, 나 나갈래. 어디로 가? 몰라, 집 나갈 거야. 카드 놓고 나가. 안 돼.